제이던이라는 이름을 솔직히 이렇게 빨리 쓰게 될지 몰랐거든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힙합적인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랑 친한 형이 이노베이터 선생님이랑 같이 랩네임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랩네임을 미리 만들어놨었어요. 지민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민 선배님이 제이던이라는 이름을 대표님께 추천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 엠플라잉에서는 원래 이승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제이던이라는 이름은 제가 혼자 힙합적인 음반을 하게 될 때 쓰게 된 겁니다.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색깔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막 데뷔한 신인 밴드 엠플라잉, 저희 FTR랜 선배님들, CM블루 선배님들, 저희 큰 밴드 선배님들께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그리고 예의 바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엠플라잉 오늘부터 출동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지켜봐 주시고, 네, 책임감 있게 꼭 FNC에 자리 잡고 완벽한 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선배님들께서는 데뷔 후에 바로 인기가 엄청 많으셔서 그 해에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셨는데, 저희 엠플라잉도 2015년에 최고의 밴드로 불릴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